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은 없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카톡으로 유학생을 함께한 선배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업계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분인데 또 60대 초반인데 또 영전을 해가지고 같은 업계의 라이벌 기업으로 이렇게 옮기셨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60대 초반에 또그 정도로 영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은퇴를 하고 또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시점에 또 그렇게 영전해서 잘 되니까 후배 입장에서 참 보기가 좋고 또 용기가 된다 이렇게 격려를 했더만은 바로 고맙다는 그런 답신이 왔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여러분 젊은 날이 그렇게 긴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참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방향을 잘 선정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 에너지, 그리고 물적인 부분들을 잘 투자해서 자신의 역량을 크게 강화해 놓으면은 그만큼 삶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고 또 삶의 그런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분은 대부분 분들이 그냥 연구소에 머물 때 연구소를 떠나서 사기업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그 당시는 상당한 그런 인생의 리스크를 감당한 그런 분 가운데 하나죠. 다른 분들은 30대, 40대에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누릴 때 사기업으로 뛰어들어서 또 벤처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 굴지의 그런 기업들의 스카우트에서 최고 경영자까지 오르고 또 옮겨서 가가지고 뭐 스카웃을 받은 거죠.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지난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오버랩되는 부분들은 역시 항상 열심히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죠. 항상 자신의 역량을 빠르게 굉장히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정말 생을 통해서 보면 한 10년에 15년 정도 가장 극적인 그런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안정지향적인 그런 삶에 크게 무게중심을 두는 거지만 안정지향적 삶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만으로는 삶의 그런 길이가 굉장히 확장되기 때문에 한참 이렇게 뭔가 계산된 리스크를 안고 도전해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때는 여한 없이 뛰어보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죠.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을 것인지, 어떤 분야를 그렇게 개척할 것인지는 정말 고도의 그런 예술에 속하는 것이죠. 자신이 찾아내야겠지만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70, 80, 90 정도 시간이 확장되면서 오래오래 동안 무대의 중심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더 많은 경험과 성취를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은퇴와 함께 빠르게 이렇게 잊혀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선배의 영전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한참 이렇게 일을 하다가 떠오른 생각은 일단 아주 그 귀한 시간 젊음이 한참 이렇게 타오르는 귀한 시간에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같다.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든 불황이든 장기 불황이든 관계없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특히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현재를 약간은 더 희생할 수 있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유학 생활을 함께 보냈던 분이 자신의 길을 잘 개척해 가는 걸 보면서 무대 중심부에 오래오랫동안 남는 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가능성이지만 한참 젊을 때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을 항상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놓는 것이 무대에서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성과도 자신이 누리는 것이고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다. 뭐 이런 정신이 좀 우리 사회에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그 반대되는 생각이 많이 이렇게 범람하죠. 뭐 나라가 어떻게 보호해 줄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계속 이렇게 늙어가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